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열왕기하 25장 28절 남유다를 포위하고 무너뜨려라! 모두 전진하라! 어? 여긴 남왕국 유다잖아? 지금 남유다에 전쟁이 난 거야? 응,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백성에게 주신 결과야. 우리 유다 땅이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아, 슬프고 슬프도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되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가 망한 거구나. 농사가 잘 되도록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 유다 백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방신을 섬겼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시고 징계도 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셨어. 그런데도 결국 끝끝내 불순종을 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맞아. 하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아.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요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 하나는 좋은 무화과이고 또 하나는 썩은 무화과네요. 그렇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를 그리고 썩은 무화과 열매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지켜보거라. 어서 드시오. 앞으로는 이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소. 왕이시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지. 우와, 완전히 멸망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이 보일 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해줄 거야.